자, 본격적으로 영상 2부를 진행합니다. 물론. 자, 뭐 세 사람만 모이면 꼭 한 번은 한다는 그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름하여 진실 게임. 뭐야? 우리 박나래 회원님이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. 아, 너무 싫어. 진실만 얘기하신대요. 그러면 이게 오지 않습니다. 네. 저것도 어디서 구했어? 정말 열일했잖아요. 집에 있죠, 집에. 집에서 갖고 온 거야? 한혜진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자, 먼저 올려주시고요. 어, 나 이거 처음이야. 너무 떨려. 아유, 무서울 거 없어요. 아, 살살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한혜진 회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전 회장님과 전 회장님과 웃음 나오죠. 단둘이 산 타고 내려올 때 의외의 자상함으로 약간 아주 약간 설렌 적이 있다. 어, 저 기대하는 거 봐. 아, 아닙니까? 확실히 아닙니까? 확실히 아닙니까? 어, 실망해. 실망했어. 개하련. 어. 쟤 먼저 내려갔어. 뭘 자, 기다렸어요. 먼저 내려가서 저기 국수 먹고 있더라. 그냥 냉면. 단 한 번도 설렌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인정합니다. 떨렸어. 소리도 무서워. 소리가 무서워. 이게 뭐예요? 어. 이게 뭐예요? 참은 거야? 어떻게 참아, 저거를? 아, 알았어요. 알심은 참아. 아, 불을 쏘는 여잔데. 참았어. 야, 손 안 나가. 뭐야? 진공 왔어? 아니, 기가 세다고 말하는 거고. 기계를 이겼어! 기장낸 거 아니야? 자,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전 회장님이 아, 또? 남자친구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.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? 예.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죠? 네. 오. 네. 아, 나 왜 이렇게 아련해, 표정. 아우, 시원시원해. 아, 저기서 손 나가는 거 아니야? 괜히 들어가는 거 봐. 괜히 민망하니까. 아, 잠깐만, 나 안정을 취해야 돼. 잠깐만, 나 거짓말을 쓰지 않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. 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